안녕하십니까. KNS 이번 2021년 겨울 학기 예비고 1 설명회를 맡게 된 현소연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반은 의대 자사고 준비반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오늘의 컨텐츠는 지금 보시면 수업 대상과 목표,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교재와 커리큘럼과 그리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의 겨울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어머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고 특히 영어라는 과목에 있어서는 거의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봤을 때 거의 마지막으로 영어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만큼 또첫 단추도 중요하고 또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커리큘럼 역시 그런 부분에 딱 특화가 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상은 자사고 및 일반고 최상위. 최상위라 하면 당연히 1등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발은 신규생들 기준으로는 2학년, 3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전 과목이 올 A인 학생들 대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제 목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첫 번째 내신부터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범위를 정해놓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고등내신 문법과 그리고 수능 1등급 둘 다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고등 내신과 수능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더해서 이제 탭스라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확장시켜서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그리고 뭐 탭스까지 포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도는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강은 주중 11월 8일부터 이제 9일 양일간으로 저희가 개강을 잡고 있고, 주 1회 반인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13일, 14일간으로 저희가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교재는 고교 기출 문항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 꼭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플러스로 이제 탭스 기출도 같이 들어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역별 교재를 보시면 복화부터가 이제 탭스 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이 인근에 있는 웬만한 이제 일반 고등학교들도 어휘 수준이 굉장히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어법 교재가 이제 두 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법 심화 교재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블랙 라벨에 더해서 이건 이제 독해 교재거든요. 독해 교재 같은 경우는 수학은 블랙 라벨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영어에서도 블랙 라벨이 있는데 난도 높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파이널로 정리하는 교재고요. 여기에 더해서 KNS 특화 교재, 기출, 수능까지 다 아우르는 기출 문제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건 듣기 교재인데, 듣기는 수능 듣기로 아이들이 과제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수업 플로우는 지금 주중, 주말 시간표 보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5시 반부터 이제 주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분 동안 리뷰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전에 배웠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서 아이들이 지금 전교를 듣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 리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가 미니 모의고사라는 게또 들어가게 됩니다. 미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저희가 겨울 프로그램에 특화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한테 객관식 세 문제, 주관식 두 문제를 그날그날 풀리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혹은 본인이 들어가게 될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에 충분히 좀 적응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 점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오늘은 어떤 학교의 기출 문제를 풀었고 학생이 어떤 부분을 강점으로 좀 나타냈는지 혹은 조금은 더 보강이 돼야 되는지를 어머님들한테 맞춤형으로 클리닉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겨울에 특화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교시, 2교시 수업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후관리 시간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이걸 기반으로 어머님들에게 문자 전송이 됩니다. 핵심 커리큘럼으로 말씀드렸던 거 미니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KNS 의대 모의고사라고 해서 월 1회 20 문항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기출 문제와 탭스까지도 아우르는 범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제 탭스랑 고교 기출에서도 좀 상위권 학생들을 타깃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과제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그래도 뒷받침이 돼야 1등급 사수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어머님들께서 스케줄을 확인을 하실 때 같이 좀 병행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때그때 피드백은 주지만 그걸로 조금 부족한 경우, 저희가 이제 방학이고 하니 주말에 시간을 따로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개별 클리닉도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이 요후 관리의 연장선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리 방안을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일 보게 되는 리뷰 테스트 3개 영역 다 들어가게 되고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기출 모의고사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독해 같은 경우에 이제 서술을 그나마 이제 독해에서 다룰 수 있는 범주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 문항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그 교재에서 과제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리뷰 테스트나 이제 어법 기출 모의 같은 경우에는 후 관리 시간에 재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부족하다, 여기서 조금 더 보강이 들어가야 되는 점은 이제 일요일 날 혹은 토요일 날 개별적으로 등원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건 아직 아이들이 들어와 봐야 아이들과의 스케줄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개강하고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마 문자나 아니면 담임 인사 때 연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로 이제 아이들이 4개월 정도 11월부터 2월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3월, 그리고 3월부터 이제 4월까지 내신 기간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4월 중순에서 말일까지 아이들이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저희 KNS에서도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제한된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상담실 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